Cheba nawarae, nawarayo, nawaraiche. 네네네네, 제가 나왔습니다. 엄청 기다리셨죠? 일단 코스트코로 가보시자고요. 믿고 보는 야매주부 코스트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질 급한 구독자님들 빨리 시작 안 하면 확 꺼버리고 딴 데 본단 말이죠. 기다리세요. 오늘도 재밌을 예정이니까. 국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탄수화물 중독 증상이 있어서 빵과 국수를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스코 지나가는 길목에 요런 게 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동행해줘야죠. 즐거운 동행이라는데 집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개놈스키가 먼저 침발한 없습니다. 아, 이런 개놈스키, 국수로 머리통 한 대 맞고 싶은 거지? 전체 4인분 중 2인분을 삶아봤고요. 소스는 총 4종류가 있습니다. 개놈스키가 침발해놓은 부분 잘 찾아서 싹싹 씻어야 됩니다. 들깨향이 온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아, 우리 집 개놈스키 지금 보니까 들깨처럼 생겼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내 몸에서 들기름 냄새 난다. 여기 말려가지고 절임을 하는 제가 거죠. 정말 좋아하는 썬드라이 토마토가 오랜만에 카스코에 왔습니다. 썬드라이 토마토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말하면 태양초. 이거는 태양토지. 토마토를 말린 다음에 카놀라유를 부어가지고, 아유, 입으로 설명해도 몰라요. 그냥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보통 유리병에 담겨져 있는데 이건 비닐팩에 담겨져 있더군요. 제가 막 유럽에서 공부하고 그럴 때 이 썬드라이 엄청 뻥치시네. 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네네, 사실은 코스트코에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아우, 근데 이게 유럽의 맛입니다. 맛있다는 것이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이런 제품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저처럼 빵을 좋아하거나 파스타 피자 같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요거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캡처 시간 드립니다. 야매주부. 오늘은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밀키트 식품 하나 소개합니다. 한국 카스코의 최근 인기 상품인데요. 낙곱새. 낙지와 곱창, 새우를 곁들인 전골 제품입니다. 사실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걸쭉하고 간이 센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째려보다가 고민하고 도전해봤습니다. 조리 방법은 그냥 냄비에 몽땅 때려 넣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은박 접시가 전골 냄비처럼 보였는지 이걸 바로 불 위에 얹어놓고 사용했다는 분도 들었었는데요. 이런 분들 어릴 때 부모님한테 등짝깨나 맞은 분들입니다. 아야! 전문 용어로 등짝 스매싱이라고 그러죠. 함께 포함된 소스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 다 넣으면 좀 짭니다. 하나 반 정도가 적당한 듯 싶습니다. 그리고 물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어쨌든 걸쭉하고 얼큰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듯 싶습니다. 좀 비싸긴 한데 이걸 따로따로 사서 요리한다면 이 가격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카스코는 고기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요. 차츰 고기구입과 요리법에 관해서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닭고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림에서 나오는 닭고기 중에는 이렇게 생긴 닭가슴살이 있고요. 윙 날개를 삽니다. 윙이 있고 닭다리가 있습니다. 뼈가 함께 있는 상품과 뼈가 발치된 상품을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뼈가 없는 닭다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닭다리를 튀겨 먹거나 인도 커리를 해서 먹거든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워낙 신선하고 깔끔한 맛이기 때문에 치킨은 이 상품을 정말 자주 구매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요리법들은 짧게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눈치 빠른 분들, 저거 어디 거지 하시는 분들 계셨을 겁니다. 저 집게 눈여겨보시는 분들 있었죠? 코스트코에 있습니다. 독일 직수입이고요. 세 가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대형 감자칼과 집게. 브랜드는 트라이앵글.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감자칼 하면 트라이앵글. 그리고 수술용 쪽집게인가요? 김간호사? 메스. 아이 깜짝이야. 세 가지가 엄청 싸게 나왔습니다. 이번엔 홍삼의 숨겨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홍삼 농축액이 30%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혹시 홍삼 못 먹어보신 분 계실까요? 홍삼이 좋다는 건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사람들도 환장을 합니다. 근데 홍삼 먹고 엄청 건강해지신 분 계신가요? 홍삼 먹고 막 드라마틱한 활력이 생겨가지고 그냥 밤에 그냥 막 비 맞고 막 돌아댕기는 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뭘 또 상상하셨죠? 18만 9,900원인데 여기 같은 홍삼인데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삼근 75%, 덱스트린, 말토, 올리고당, 6년근 고형분이 그 64% 들어있는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가격 차이는 엄청난데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일반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기법으로 써있단 말이죠. 물론 저는 무슨 말인지 다 알지만 뻥치시네. 너 누구야? 저도 잘 모릅니다. 같은 회사 제품의 가격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뭘까요? 싼 제품이 내용물은 더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홍삼근, 홍미삼, 아가베 시럽. 아가베 시럽? 이게 무슨 수박 주스야? 185만원짜리는 딸랑 6년근 홍삼 100%라고 표기되어 있고 저렴이 제품에는 뭔가 주저리주저리 많이 더 써놨습니다. 잉? 빈초산도 들어있네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현명해지자는 겁니다. 185만원짜리의 홍삼에 6년근이 100% 들어있다면 2-3만원짜리 홍삼에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가격이 90배 차이면 효능도 90배 적게 들어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무리 코스트코가 좋다고 하지만 무늬만 홍삼인 녀석은 안 먹겠다는 거지. 나는 이제부터 180만원 이상의 홍삼이 선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홍삼을 안 먹겠다는 다짐입니다. 평생 못 먹겠네. 넌 또 누구야? 아이 추워. 얼어 죽는 줄 알았네. 웬일로 그 아이스크림. 아니 우리 집에 노인 둘이 이걸 이렇게 좋아하네. 사다 놓으면은 나는 먹어볼 새도 없이 없어져. 근데 오늘 이게, 이게 그 지난번에도 소개했더니 구독자가 이거 구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써있더라고 댓글로. 아 이게 근데 18개 13,990원에 한 개 1,000원이 안 되잖아. 얼마나 싼 거야. 예전 영상에서도 이 아이스크림 맛있다고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하겐다즈를 이겨먹는 커클랜드 아이스크림입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워낙 인기가 높아서 구매가 어렵다는 것만 빼면 99점짜리 아이스크림입니다. 하겐다즈 좋아하시는 분은 꼭 클릭하세요. 제발 나와라 해.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 노래 불러주시고요. 제가 모르는 코스트코 상품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청법 플래너 야매주부.